그리고 지난 1월에 열렸던 75회 종합선수권대회 64강에서 9살이나 많은 실업팀 선수를 이겼어요. 네.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그 마음 기억이 나세요? 아니 좋긴 했지만 그렇게 티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냥 속으로 좋아하고 가족들한테 그냥 엄마한테 좀 자랑하고. 왜 티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티내면 제 마음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완전 패닉이죠? 됐어요, 됐어요, 들어와, 팝국에 떠오르는 샛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어딨지? 한번 찾아볼까? 어? 찾았다! 이승수 선수! 국내 최고 권위 탁구 대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선수가 실업팀 선수를 꺾는 대이변을 일으켰습니다. 32강전 상대는 세계 랭킹 22 이상수. 이승수는 끈질긴 승부를 보여줬습니다. 조금 맞춰주면서 게임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로 질 것 같아서 은퇴했거든요. 이승수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초등학교 수업 끝난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아니요, 중학교 체육관으로 가고 있어요. 중학교 체육관에는 왜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연습하면 좀 연습 좀 길들 것 같아가지고 중학교에서 연습하고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간식 사가지고 연습하는 중학교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고고! 올해 초등학교 선수들보다 기술도 좋고 초등학교라고 하기에는 엄청 좋은 실력을 가졌습니다. 스포츠 매거진 매거진톡 탁구 국가대표 맏형 이상수 선수를 은퇴시킬 뻔했던 12살 탁구 신동 이승수 선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승수 선수 매거진톡 시청자들한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대전동문초등학교 5학년 이승수입니다. 근데 중학교 체육관에서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럼 중학생 형들이랑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형들하고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승수 선수의 기량은 현재 초등학교 아이들과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파트너를 고루 할 수 있도록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섞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열렸던 75회 종합선수권대회 64강에서 9살이나 많은 실업팀 선수를 이겼어요. 네. 그때 얼마나 좋았는지 그때 그 마음 기억이 나세요? 아니 좋긴 했지만 그렇게 티내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때 그냥 속으로 좋아하고 가족들한테 그냥 엄마한테 좀 자랑하고. 왜 티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거만해 보이기도 하고 티내면 제 마음이 좀 찔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갔잖아요. 32강 상대 기억나죠? 이상수 선수였어요. 맞아요. 탁구 국가대표 주장 이상수 선수였는데 좀 떨린다? 이런 생각도 하셨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경기가 진짜 거의 제일 재밌었긴 한 것 같아요. 이겨도 본전이고 져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이상수 선수. 난생 처음으로 지고 나서 그렇게 안 슬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에 이상수 선수를 다시 만나요. 그러면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3대0으로 절대 지지 않고. 오. 근데 그날 경기하고 나서 귀중한 선물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 선물을 받았어요? 건강 목걸이인데 네. 맨 처음에 그걸 메고 자기도 했었죠. 메고 자기도 할 네. 정도로 너무 소중해서? 근데 다음날 여기 너무 아파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메고 옆에다 두었거든요. 아 진짜요? 또 한번 잊어버릴 뻔했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만지지 않았어요 그냥. 지난달에 개막했던 종별 선수권 대회도 기억나시죠? 근데 초등학생인데 왜 중등부 대회에 나갔던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 경기라 하면 반전 같은 게 더 잘 나오고 시합도 더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형들을 상대로 메달을 땄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나 너무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메달 따고 싶었는데 못 따서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 안 좋았어. 금메달을 못 따서? 진 건 솔직히 그렇게 슬프진 않는데 제 실력을 이렇게 다 못 보여줬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나의 강력한 무기는 뭐였던 것 같아요? 백핸드. 백핸드예요? 백핸드만 엄청 많이 했거든요. 서서 안 힘들게 하려고 해요. 승수 선수 탁구만 잘하는 게 아닐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애들이 너무 과격하게 뭐 연예인이라고 막 그래가지고. 아, 승수 연예인이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승수 연예인이다 막 이래요. 학교 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책 가방을 보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책 가방 한번 봐도 될까요? 알림장이나 뭐. 알림장? 알림장에는 근데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솔직히 진짜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요즘에. 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제 지렁이예요. 지렁이를 귀여워서. 좋거든요, 제가 이게. 이걸 보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그냥 그래서. 탁구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시작했잖아요. 탁구를 그렇게 막 흥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레슨 해준다 그래도 그냥 놀기만 하고 했는데 점점 그게 쌓여가지고 탁구 치는 게 더 재밌어 보이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선수 출신이시고 지금 코치이시잖아요. 네. 이승수 선수한테 아빠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에요? 저 탁구를 가르쳐주는 코치님이기도 하지만 괴롭힘 당하는 후배이기도 한 거. 후배다 이렇게 표현을 후배라고요? 네네네. 많이 저를 많이 괴롭힙니다. 제가 클럽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처음엔 안 시킬 생각이었는데 이제 너무 좋아해서 시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 항상 마음 아프죠. 이렇게 스스로 훈련하는 자체도 마음이 아프고 그 긴장되는 시합에서 아이가 막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마음 아프고 뭐 지금처럼 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즐겁게 아프지 않고 즐겁게 그렇게 운동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이제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2시 반까지 학교 갔다가 운동은 5시 반까지 하고 7시부터 9시 반까지 또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훈련량도 훨씬 많고 365일 더 안 쉬거든요, 잘. 분명히 탁구를 하면서 아,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슬럼프 한번 오긴 했는데 제가 또 잘 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가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탁구 말고 관심 가는 분야나 뭐 관심 가는 게 있을까요? 저는 스포츠를 너무 많이 좋아해요. 저도 발리학 엄청 잘하고 뻥 날리고 삼루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승수한테 탁구란 이것이다. 업무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업무? 매일매일 탁구 치고 대회 나와 성적 하는 게 제 인생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일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 달 월말에 오스트리아로 가잖아요. 네. 또 외국 형들은 더 체격이 클 것 같은데 좀 더 긴장되겠어요. 하던 대로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겁먹지 않으면은 충분히 제 실력 발휘하면은 이길 것 같아요. 올림픽에 대해서는 어떤 목표가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고 이때 경사가 나와가지고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다음 올림픽 때 금메달 따고 다음 올림픽 나가고 다음 올림픽 나가고. 그럼 만약에 올림픽에서 메달을 딱 땄어요. 그럼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프라기 소나무 흔들고. 아, 하고 그 멋진 모습을 꼭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매거진톡 시청자들한테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응원에 대한 보답도 많이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화이팅!